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1번째 시간,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의 정신분열증으로 잘 알려진 지금의 조현병을 대표로 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사고나 지각,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기괴한 언어사용, 이상행동 등을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여러 장애들을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나누어 묶어놓은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현병이 있고요. 그 다음 조현정동장애, 조현형장애 혹은 조현양상장애, 단기정신증장애 혹은 단기정신병적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망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약화된 정신증 증후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물질이나 약물로 인해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긴장증 관련 등이 더 있지만 이 부분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 맡기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증상이 심각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조현병과 분열 정동장애가 제일 심각하고 약화된 정신증 증후군이 가장 덜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조현형 성격장애는 DSM-5가 되면서 성격장애와 조현병 스펙트럼 범주 모두에 이중으로 소속이 되었고요. 약화된 정신증 증후군은 DSM-5에서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현병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사고, 감정, 언어, 지각, 행동 등에서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정신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진단을 위한 필수 증상들이고요. 이를 포함해서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으로 대표되는 양성 증상들이 있고요. 정서적 둔말하던지 무언어증, 무욕증, 무쾌락증, 비사회성 등으로 나타나는 음성 증상들이 있습니다. 진단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라는 필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서 총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활성기를 가져와야 되고요.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하게 됩니다. 단, 망상의 경우에는요, 매우 기괴하다든지 그리고 환각의 경우에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섭하는 목소리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리고 이 목소리가 둘 혹은 그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 한 가지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기능이 저하되어야 진단할 수 있겠죠. 예전에 DSM-4에서는 조현병 밑으로 또 다시 하위 유형이 있었어요. 뭐 망상형, 편집형, 해체형, 혼란형, 긴장형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DSM-5에 와서는 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하위 유형이 폐기되고 긴장증이 수반되는지만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병은 진압력은 있지만 병식이 없다는 큰 특징이 있어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병식은 자신이 병에 걸려있다라는 걸 자각하는 상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식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신경증적 질환이냐 정신증적 질환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현병이 보통 어떤 경과를 가지냐면 먼저 전구기 단계에서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인 환각이나 망상 등이 제대로 나타나기 전 단계로서 이 기간 동안 불안함, 초조함 등이 나타나는 등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약간의 망상이나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급성기 단계에서는 조현병의 증상들 중에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는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화가 된 경우는 주로 음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과 심리치료로 조절하는 회복기의 기간을 보내고 또 조현병 급성기 증상이 3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기 혹은 유식이 잔류기라고 부르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게 되지만 비교적 급성기 같은 급격한 증상이 다시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만성화가 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현병 발병 시기는요. 보통 남자는 15세부터 한 20대 중반에 흔히 발병되고 여자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쯤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가설들이 많은데 먼저 생물학적인 원인인 유전적 요인, 뇌 기능이나 구조적 문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상, 발달 장애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원인 중 도파민 가설이 있는데요. 고전적인 도파민 가설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또 도파민 수용체가 증가돼서 과잉 상태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또 수정된 도파민 가설은 도파민의 단순 증가뿐 아니라 감소하는 것도 있고 D1, D2 수용체가 뇌 조직별 분포도나 항정신병 약물과의 결합 그리고 약물학적 작용이 다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원인이 조현병 발병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전후 혹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이나 환경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취약층에서 많이 발병한다는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또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이중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문용어로 이중 구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으로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기는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밥 먹으라고 말하면서 밥 먹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식일 경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이것이 지속될 경우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현병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조현병의 경우는 아직 발병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완치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적절한 의료적 그리고 심리적 케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완화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폐쇄병동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완화된 경우에는 정신과 납병동이나 이와 비슷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보낼 수 있어요. 약물치료가 주가 되긴 하지만 그 외에 의사소통 훈련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 혹은 정서표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심리치료를 받거나 사회기술 훈련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사랑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하나 소개할게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병원에 갔다라는 책인데요. 제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생생하게 간접 경험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와 동시에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히어랜나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조현정동 장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현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울사파나 조증사파 같은 이런 기분사파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에 조현정동 장애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체 기간 중 기분사파 기간이 한 20에서 50% 정도가 되어야지 조현정동 장애로 진단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환청이나 이런 피해망상 같은 것이 2개월 정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이어서 주요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후 이 두 개의 증상이 공존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울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조현병 증상만 남게 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됩니다. 기분장애와 조현장애가 섞인 혼합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특징적으로 조현종동장애의 경우에 조현병 가족력은 없지만 기분장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조현종동장애만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요. 치료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할 경우 조현병보다는 예후가 좋지만 기분장애의 예후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현형 장애 혹은 조현양상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조현병과 같은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지만 조현병 진단 조건에 필요한 증상들이 6개월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 진단합니다. 6개월을 넘어가면 조현병으로 진단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현양상장애만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정도 다루자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급성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심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촉발 자극을 만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는 특이 소질 스트레스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치료의 경우에는 조현병 치료법과 동일하지만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증상의 심각도를 보고 자살의 위험성이나 자해 위험, 이전 사파의 존재 유무나 가족력, 발병 전 기능 수준 등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평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의 주요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하루 이상 1개월 이내에 나타나고요. 병 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증상 경험 동안에 격렬한 감정적 동요나 혼란을 경험하고 개인의 적응 기능 손상 및 자살 위험이 심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 및 관찰이 필요합니다. 원인으로는 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거나 큰 돈을 사기당했거나 인질로 붙잡혔던 어떤 경험이 있거나 특히 산후정신증이라고 심한 경우에 자신의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외에 우울증, 양극성 장애처럼 기분장애를 지닌 가족에서 유병률이 높고요. 사회 낮은 계층에서 잘 발생하고 성격장애와도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극심한 스트레스나 원인이 해결되면 정상기능으로 돌아오지만 단기간 입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면 완치가 가능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망상장애입니다. 과거 편집증과 가장 많이 헷갈렸던 장애 중 하나죠. 한 가지 이상의 명백한 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망상 내용이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괴한 내용도 아닌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괴한 내용이라 함은 예를 들면 뭐 누가 나에게 독을 먹이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망상장애는 이러한 망상 외에 별다른 기능 손상이 없고요. 사회적, 직업적으로 기능 유지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꽤나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묘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망상장애는 하위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피해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위 유형 한번 보고 갈게요. 애정형은 색정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명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기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망상입니다. 과대형은 힘이나 지식, 신성한 인물이나 유명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망상입니다. 피해형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악의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망상이에요. 질투형은 배우자 연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망상이고 신체형은 자신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믿는 망상입니다. 그 외에도 혼합형, 불특정형 등이 있습니다. 망상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파민이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과잉 활성화되어서 그렇다는 내용이 유력하고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억압된 충동이 부정, 투사, 반동형 등의 이런 방어 기제를 거쳐서 편집증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동일성의 원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마리아는 처녀다, 나도 처녀다, 고로 나는 마리아다 라는 식의 어떤 인지 추론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에서 고립되었거나 자존감을 키울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등등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망상장애는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는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긴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 그리고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통찰적인 치료라든지 집단치료는 좋지가 않고요. 환자의 현실 검증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좋습니다. 인지적 접근이나 장기적으로는 정신역동적 접근 치료도 좋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조현형 성격장애입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범주에도 속하고 또 조현병 스펙트럼 범주에도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조현형 성격장애는 A타입 성격장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화된 정신증 증후군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그 주요 증상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현실 검증력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조현병으로 발전할 초기 가능성 때문에 조기 개입을 하기 위해서 DSM-5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에 대한 범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따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